봉화에서 엽총을 쏘아 공무원 두 명을 숨지게 하고 마을 주민 한 명에게 상해를 입힌 77살 김모 씨가 오늘 법정에서 범행을 대부분 인정했습니다. 대구지법에서 김 씨와 국선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다면서도 범행 동기 등을 국민에게 설명하기 위해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했다고 말했습니다. 법원은 다음 달 2일 국민 참여 재판 준비 기일을 한 번도 가진 뒤에 참여 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.